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실 때 엄지척 탁 하시면서 당신은 이 시대의 노아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받으시는 분은 이렇게 화답하세요. 당신은 이 지역의 요나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일단 솔직하게 말해서 요나는 뭐 니누에를 살렸으니까 우리하고 뭐 직접적 관계는 없고, 노아는 노아가 만약에 없었으면 우리 끝났어요. 맞아요, 틀려요? 노아가 아들 셈을 낳고 우리는 셈의 후손으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됐으니까 노아 할아버지 위해서 감사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그냥 나 노씨만 봐도 그냥 감사하세요. 아이고 노씨세요, 감사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노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물론 그 노씨하고 그 노씨하고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것만 노디요, 그러죠? 이렇게 우리는 뭔가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은혜를 보답할 줄 알고. 아멘. 지금 제가 여기서 막 기도하다가 또 감동이, 영감이 하나 온 게,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이룰 때 절대 비밀로 모르게 하시는 일이 없고 다 누군가를 알게 하셔서 준비하게 하셔요. 그 증거가 아모스 3장 7절에 나와요. 아모스 3장 7절에 제발 성경은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려고 하세요. 옳지.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아무도 모르게 온 게 아니라고. 아무도 몰랐으면 어떻게 방주를 준비했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노아에게는 이미 100여 년 전에 알려줘서 노아는 100여 년 동안 그걸 계속 준비해 간 거예요. 그때에 일반 사람들은 노아 보고 훌륭하다고 했을까? 뭐라고 했을까? 에? 저거 미쳤다고.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아니, 비가 오면 그냥 피하면 되지. 응? 그치? 비가 오면 피하면 되지. 무슨 놈의 방주를. 여러분, 그 방주 길이가 138m야. 그럼 여러분은 뭔 얘기를 드려야 놀라는 거요?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부터 5,000년 전에 방주를 138m를 만든다는 게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냐고. 세상에. 그러니, 언영, 일반인이 봐도 그거 제정신이 아니여. 그렇지. 그런데 결국 그 말이 맞아 틀려? 맞다 이거요. 그 말이 이해가 됐죠? 네. 자,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하듯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또 이삭을 바치라고 말을 했지만 산에다가 뭐를 또 다 준비해 놨어? 양을 다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양을 다 준비해 놨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또 뭐를 또 준비해 놨어? 나귀를 또 준비해 놨어.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할 때 마리아를 통해서 또 뭘 준비해 놨어? 옥합을 준비해 놨어. 옥합을. 그래가지고 장례를 산채로 치른 거야. 마지막 돌아가셔서 또 뭐를 준비해 놨어? 요셉을 통해서 묘지. 아, 하나님은 이렇게 탁탁 뭐해서 하시는구나. 준비해서 하신구나. 근데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게 뭐냐? 오늘 여러분도 뭔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준비되어서 쓰임 받는 사람이 되자, 그 얘기야. 그거는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마리아가 내가 이거를 예수님의 장례라고 생각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상상도 못했지. 그러지만 아하, 감동, 감동. 그렇지. 노아에게는 감동이 아니고 말씀이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이고.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말씀하지만 뭘로도? 감동으로도. 감동으로도. 그래서 요지는 딴 거 없어.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세요. 그러면 아주 이런 희한한 말이 나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오늘 여러분 여기로 인도함을 받은 건 성령의 역사여 귀신의 역사여? 어떤 귀신이 여기를 보내겠냐 그 말이야. 이랬니? 맞아요, 틀려요? 에이, 그럼. 아, 그러니까 요거 한 가지만 봐도 우리는 확실하게 성령의 뭐를 받고 산다? 인도를 받고 산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말씀도 보고 저런 말씀도 보다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말은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제가 싹 이렇게 살펴봤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자, 하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기도 안 하셔도 된다. 아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셔야 된다. 자, 둘 중에 하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기도 안 하셔도 된다. 예. 아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셔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다 잘 알아?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왜 두 번째가 맞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기도 안 하셔도 되면 하지 말지 뭐라고 하냐고. 맞아요? 들려요? 어, 그럼 안 해도 되면 하지 말지 뭐라고 해. 그 말은 예수님도 뭐 하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예수님은 안 하셔도 돼. 근데 인간 예수님은 하셔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뭐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하나님은 안 고파. 하나님이 무슨 배가 고파. 근데 예수님은 고파. 왜? 인간 예수님은 고프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 기도하신 모습을 추적해 보니까 첫 번째로 기도가 제대로 들어간 게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41일 금식 기도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4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시작.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심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1일 밤낮으로 뭐 하신 후에? 금식하신 후에 뭐 하신지라. 그러니까 죄송한데 예수님도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하나님 예수님은 배가 안 고파. 그런데 인간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와 똑같으니까 예수님도 배가 고파요. 그래서 진짜 제가 안타까운 게요, 예수님은요 식사 대접 하겠다고 하면 안 간 집이 없어. 뭐 누가 오라고 하건 그냥 식사 가서 오세요 그러면 그냥 가시더라고. 내가 그거 보고 느낀 게, 아, 참 주님이 이렇게 좀 출출하셨구나. 제가 이제 많이 느꼈어요, 이렇게. 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는 뭘 배우냐면, 예수님도 공생애를 들어가시기 전에 40일을 기도했다면, 우리는 뭐 예수님 같이는 못 올지라도 오늘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로 준비하고 들어가시기를 바래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하기 전에 적어도 뭘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결혼 어떻게 하죠? 해서 응답받고 하면 간단한 것을 결혼해놓고 기도하면요, 30년 지났는데도 아직 응답을 못 받은 사람이 있어. 맞아요? 틀려요? 아, 그러니까 먼저 뭐 해라? 기도해라. 예.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대학을 간다. 그러면 대학 어디 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먼저 뭐 해요?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 뭐든지 그 중요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뭐든지 하기 전에 뭐부터 해놓고 하자. 그렇지. 아예 그거 막 머릿속에 다 각인시키시기를 바래요. 예, 예, 예. 자, 내가 사업을 할까 말까? 그렇지. 그것도 적어도 사업 보기 전에 뭐 하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뭘 해놓고 잘못되면 내가 한번 묻고 싶어. 기도하고 했는지. 이해가 됐죠? 아, 그러니까 항상 뭐 하고 하자? 그렇지. 예수님도 뭐 하고 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기도가 내가 볼 때 상당히 센 게,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하나 나와요. 예, 시작.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해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그러니까 저게 지금 뭐 한 뒤로 저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40일 금식기도 하시기 전에는 저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인데.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이지
믿음이지만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사역이 달라지는구나. 예. 그러니까 뭘 하든 우리는 이제 뭐부터 해놓고 하자.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뭔가를 하기 전에 반드시 뭐 하자? 기도하자. 아멘. 자,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이 뭔 기도하셨나 봤더니 새벽 기도를 하시더라고. 뭔 기도? 새벽 기도를 하셨고. 근데 지금 저 금식 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그리고 새벽 기도 하시고. 그러면 이제 내가 또 이제 이거는 없는데 궁금한 게 그러기 전에도 새벽 기도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내가 이 생각을 해봤어. 저 마가복음 1장 35절로 가보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 예.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자, 저 새벽 기도가 40일 금식 기도 하기 전에도 하셨을까? 40일 금식 기도 하시고 난 후에 그때부터 하셨을까?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각자 여러분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견해가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 40일 금식 기도 하기 전에는 하셨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런 구절이 언급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하잖아. 40일 금식 기도 하기 전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고 외치는 걸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그건 안 했잖아. 왜냐하면 이때부터라고 했으니까 그 이전 때는 안 하셨다는 거잖아. 아하, 그러니까 예수님은 똑같지만 어떤 사역의 출발점이 있으셨구나. 예, 사역의 출발점이 그랬구나.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어렸을 때 성전에 갔다가 잊어버려가지고 아빠가 다시 와서 찾은 장면 있죠. 그때 새벽 기도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그냥 제가 이제 추적을 해본 거요. 아하, 그렇구나. 요지는 어쨌든 예수님은 이제 40일 금식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부터 새벽 기도를 하시는 걸 보니까 오늘 우리로 가져오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새벽 기도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이해가 되죠? 똑같은 새벽 기도인데 어떤 분은 쉬워, 어떤 분은 너무 힘들어. 새벽기도 나오세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이 말을 하면 아멘 아멘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나오지 말라는 말이요 뭔 말이요 이렇게 들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되죠? 왜 너무 어려워 그 일이. 사람들은 새벽기도가 힘들다고 해. 아니야, 새벽기도가 힘든 게 아니고 네 믿음이 약한 거야. 믿음 있으면 새벽기도 아무것도 아니야. 자, 그러면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는데 뭔 기도를 하셨을까? 근데 몰라, 내용이 안 나와. 그래서 제가 계속 또 추적을 해봤어. 그랬더니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마가복음 1장 38절로 가보니까 요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하,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새벽에 뭐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낮에 가서 뭘 하셔? 전도. 그러면 새벽에 뭔 기도하셨을까? 전도기도. 전도기도.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배웁시다. 전도하기 전에 뭐 하자? 기도하자. 왜 우리는 전도해도 안 될까? 아, 기도가 안 들어가서 그런 건 아닌가 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요, 아유, 제가 지금 깨달은 게 뭐냐면요, 온통 세상은 마귀가 그냥 다 장악하고 있어. 이게 이걸 걷어내는 유일한 힘이 뭐요? 기도야, 기도, 기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전도가 안 되냐면 그 사람을 뭐가 사로잡고 있어서 그래. 그 마귀가. 그러니까 말을 해도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근데 그놈을 걷어내고 성령이 역사해줘야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 말이요. 뭔 말 이해가 됐죠?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살아난 사람이 롯이에요. 근데 이 롯이 왜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요겁니다. 창세기 19장 29절.
창세기 19장 29절 예, 시작.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그러니까 롯이 살은 것은 누구 때문에 살은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뭐 때문에 살았냐고. 창세기 18장 2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야 진짜 롯은요 누구 잘 만났어? 아브라함 잘 만났어.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러니까 의인을 악인하고 같이 멸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또 가르쳐 드릴게요. 기도는 말이 돼야 된다. 시작. 그렇지. 제발 말도 안 되는 기도는 하지 마세요. 말이 돼야 돼. 지금 저 말이 돼야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악인하고 의인하고 같이 죽이면 돼야 안 돼요? 악인을 죽이는 건 맞지만 의인을 죽이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이 되네. 그래서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누구를 살려낸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롯은 뭐가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랬겠구나. 그러면 되돌리면 오늘 여러분도 살았다는 말은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한 사람이? 기도한 사람이 있었을 거다, 그 말이죠. 그러면 다시 또 돌리면 오늘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그렇지! 목사님, 저는요 아무도 위해서 기도 안 해요. 나는 나만 위해서. 그런 걸 자빠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의 빚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기도의 빚을 또 나누어 줘야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해봅시다. 하나님, 아무개가 꼭 구원받게 해주세요. 시작. 그 아무개를 아무개라고 하지 말고 실제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해봐봐. 실제 이름을 넣어가지고, 자, 빨리 여러분 주변에 꼭 지금 구원받아야 될 사람, 하나님 그 길동이를 꼭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 이름을 넣어가지고 시작. 그렇지. 자, 그 사람을, 기도한 그 사람을 꼭 노트에 적어보세요. 자,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길동이도 문수도 꺽정이도 이렇게 다 적고 기도를 해보세요.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 날 뒤돌아보면 그 사람들이 다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또 신기한 게 있습니다. 기도도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누구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기도가 안 돼요. 근데 뜬금없이 또 기도다 보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 기도 속에도 누가 역사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이 실험을 해보라니까.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말고 기도하는 제목을 적어보고 떠오르는 생각도 적어보고 기도하다 나온 감동도 적어보고 다 적어보란 말이요. 그때는 잘 모르는데 지나고 보면, 오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더니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면, 아, 이거 되겠구나. 뭔 말인지 알아듣고 있죠, 지금?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잘 적어가 보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지도 어느 정도 뭐 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예. 진짜 성경에 나쁜 사람 중에 하나가 탕자거든요. 진짜 탕자는 나쁜 놈이잖아. 아버지 재산 갖다가 허랑방탕해서 다 까먹고 죽게 생겼단 말이요. 그런데 그 탕자가 돌아와서 회개하고 살아요. 어떻게 해서 회개하고 돌아왔을까? 아빠가 그 구절은 없지만 얼마나 그 탕자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그 기도 응답으로 왔겠구나. 그런데 문제는 형은 기도해줘 안 해줘? 여러분은 형 나이뇨 아빠 나이뇨?
그런데 탕자 형 같은 인간이 저는 기도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따지기는 그냥 왜 이런 놈을 잔치를 해줍니까? 그딴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진짜로 탕자 형이 아빠의 심정을 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아버지 오늘 저 일 할 거 있어요? 아니야 오늘은 없다. 그러면요 제가 아빠 좀 휴가만 며칠 주세요. 제가요 탕자 한번 찾아와 볼게요. 좀 그러면 아버지가 얼마나 그 아들이 고맙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지. 아버지 심정을 아는 거잖아.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된다. 시작. 그래 그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아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게 노아고 그게 아브라함이고 다 믿음의 사람. 그게 모세고 아 그게 마리아고. 아 그런데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되는데 사탄의 심정만 알아. 그게 가룟 유다고 그게 사울 왕이고 그래. 내가 이쯤 얘기하면요 지혜로운 사람은 다 깨달아 벌써 본인이. 노골적으로 얘기 안 해도. 자 보세요. 베드로는요 세 번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어요. 다 사탄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빠져나와 살아나고 가룟 유다는 죽어요. 왜 그랬을까 봤더니 베드로 속에는 예수님의 뭐가 들어가요? 기도가 들어가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보세요. 세상에 저 기도 하나가 베드로를 살려내는 거예요. 시작.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뭐하여 노니 기도하여 노니 너는 돌이키니 내 형제를 어떻게 하거라? 굳게 하거라. 아, 저 기도가 가룟 유다에게도 들어갔다면 유다도 내가 볼 때 회개하고 살았을 텐데 가룟 유다에게는 저 기도가 안 들어가더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도가 아무데나 들어가는 게 아니다. 아무 기도나 되는 게 아니다.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고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구나. 심지어는 부모님 중에도 희한하게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되는데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형제 간에도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데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게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뭐 하자? 기도하자. 자 마가복음 1장 39절로 가봅니다. 마가복음 1장 39절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뭐 하시고 전도하시고 또 뭐를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자 전도하기 전에 뭐 하고 기도하고 귀신 쫓아내기 전에 뭐 하고 패턴이 똑같구나. 아 전도하기 전에도 뭐 해야 되지만 기도해야 되지만 귀신 쫓기 전에도 뭐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 9장 28절에 그 이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지 마가복음 9장 28절에 그 이유가 딱 나와 있어요.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뭐 외에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아 그러니까 전도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놈의 마귀 새끼들 쫓아내는 것도 위해서 뭐 하자? 기도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내가 목회하고 살아보니까 저 구절 하나가 너무 중요해요. 어쨌든 여러분 얻은 어려움이든지 뭐든지 그냥 기도를 쑤셔 넣어가지고 다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9장 9절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9장 9절을 가보면 시작.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걸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자, 그 당시에 세관에 근무하면 좋은 직장이요 안 좋은 직장이요? 에? 너무 좋은 직장이지. 너무 좋은 직장이지. 물론 이제 비난하는 사람도 좀 있지만 너무 좋은 직장이요. 그런데 그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요 어려운 일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다 유대교란 말이오. 민족적으로 유대교야. 근데 그 유대교에서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뭘로 바뀌어야 돼? 기독교로 바뀌어야 돼.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기독교를 뭐 취급해? 이단 취급해. 이단 취급해. 그런데 그 좋은 직장을 내려놓고 그 이단 취급하는 거기로 간다. 이게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일까? 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일을 마태는 왜 했을까? 아, 예수님이 마태를 위해서 기록은 없지만 뭐 하셨을 거다? 기도하셨겠구나. 자, 꼭 깨달으세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기도가 들어가면 어려움을 뚫고 이겨나간다. 자, 그 문제 제가 요즘으로 가져와 봤어요. 지금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막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죠? 지금 예수 믿으면 그렇게 막 어렵고 막 그 힘든 길 아니잖아. 이해가 됐죠? 거기다 대고 여러분 예수 믿으려고 막 뭘 다 직장 그만두고 나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직장 생활 하면서도 그냥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왜 안 믿어? 뭔 말인지 나를 듣고 있죠? 그 좋은 직장을 그 어려운 길을 향해서 내려놓고 가는 마태도 있는데 지금은 어려운 일도 아니고 내려놓을 것도 별로 없는데도 안 믿는 건 뭐냐고 말이에요. 아, 뭐가 안 들어간 건가? 기도가 안 들어간 건가? 그렇지. 지금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이 기도니까 아, 우리가 그 안에다 뭐를 넣어주자? 기도를 넣어주자. 기도를 넣어주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든지 새벽 기도로 다 해결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증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뭔 기도 하셨나 봤더니 철야 산기도를 하시더라고 예수님이. 예,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기도 철야기도야. 그죠? 근데 제가 저구를 딱 읽고 보니까 여러분 옛날에 산기도 많이 했죠? 그죠? 근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 그죠? 산기도 그러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뭔 산이요? 삼각산. 아마 내가 알기로 우리 선배님들 우리 또래 능력받은 목사님들은 대개 다 어디 출신이요? 삼각산 출신. 뭔 바위? 능력바위. 뭐 하나 뽑아야 돼? 소나무. 저도 75년도에 삼각산에 들어갔어요. 삼각산 들어가가지고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텐트 하나 쳐놓고 밥 먹고 성경 보고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성경 계속 보름 동안만 그것만 해봤어요. 그냥 예. 밥 먹고 성경 보고 밥 먹고 기도하고 계속 보름 동안을. 그런데 아, 이거 내가 상상도 못한 어려움이 거기서 찾아왔는데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내가 외로워 보여? 안 외로워 보여? 그지 그지? 저는 외로움이라는 걸 뭘 외로워? 그냥 혼자도 재밌고 둘도 재밌고 난 그냥 무조건 재밌어. 아, 그런데 산 속에 보름 동안을 혼자 있어 보니까 야, 그 외로움이 장난이 아니대. 그때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외로워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저는 그 노래가 동의가 안 되더라고. 뭘 외로워 놀러 가면 되고 그냥 즐기면 되지. 그런데 산속에서 보름 있어 보니까 그 노래가 맞더라고. 그 노래가. 예. 그때 저만 거기 들어가서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여기저기서 막 기도 소리가 팍 들려왔는데 언제부턴가 지금 삼각산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나요? 에? 이것이 한국 교회의 침체의 원인 중에 하나인가? 내가 지금 그 생각을 해본 거야. 지금은 입산 금지 해놔서 못 들어가는 건가? 에?
아니 어쨌든 옛날 같은 산기도가 예수님도 하셨는데 그러면 이때 예수님이 산기도를 왜 하셨을까 봤더니 요것 때문에 하셨더라고요. 누가복음 6장 13절입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열두 제자 완성하시려고 철야기도 하셨구나. 이 열두 제자 완성하시려고. 그러면 물론 저건 이제 예수님이니까 또 우리는 우리대로 지금 할 일이 많잖아요. 그죠? 3,506개 또 3,506개 그렇죠? 253개 이게 다 그렇죠? 각 기관마다 이것도 그냥 할 일이 아니고 그 안에 반드시 뭘 해야 되겠구나. 기도를 해야 돼. 이게 다 기도를. 자, 우리 천만 조직도 이게 그냥 할 게 아니라 뭘 해야 되겠구나. 기도를.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게 그냥 천만 명 서명을 받을 게 아니라 뭐 해서? 기도를. 그래서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나 사실은 집이 위에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그래갖고 노트가 있으면 보여줘. 봐봐. 여기 자네 이름 있잖아. 그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감동이 있으면 그 내용도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기도의 제목이 그 사람의 삶에 있는 형편과 처지를 알려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에? 뭔 말 이해가 되죠? 나는 모르지만 내가 누구를 계속했는데 자꾸 그 사람 건강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잘못하면 건강이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 마저 떨어지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 완전 감동 먹지 않겠어요? 아니 어떻게 알았어 세상에 내가 아플 거를 내가 어떻게 알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아는 거지. 아까 얘기했잖아. 하나님은 비밀을 어떻게 하고 하신다. 알려주고 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또 조심해야 될 게 꼭 부탁드립니다. 하나 맞았다고 너무 막 이렇게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만에 하나 이게 부작용이 생기면요 이게 좀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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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말인지 알겠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이렇게 해가면서 한 번만 끝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17절로 갑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자, 예수님은 여기서나 저기서나 패턴이 비슷한 게 맨 먼저 뭐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시고?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하시고? 귀신 쫓아내. 똑같아 내가 보니까 패턴이. 아 예수님은 맨 먼저 뭐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 주시고. 그 뭐 내가 지어낸 게 아니고 아까도 지금도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내가 찾아내서 얘기해 준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뭐 하자? 기도하자. 그리고 뭐 하자? 전도하자. 그러니까 그냥 전도하러 가지 말고 그렇지 기도해 주고 가자. 근데 나는 신기한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도 그런 부탁은 참 많이 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그치 그치. 그러니까 자기들도 기도의 중요성은 좀 아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기 한 명이 딱 왔어. 은혜를 받았어. 그 한 명이 내일 또 한 명 데리고 왔어. 두 명이 됐어. 그 두 명이 모레 또 두 명 데리고 왔어. 네 명이 됐어. 26일 지나면 몇 명이라고 그랬어? 또 잊어버렸어? 6,71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랬잖아. 아직도 뭘 많은 시간이 없는 것 같지만 아직도 여유가 많잖아. 그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매일 한 명씩만 해나가면요 지금 우리가 있는 사람마다 수백만이니까 진짜 민족보고마 자유통일 아유 진짜 자, 확 깎아서
100만 명부터 시작을 해봐. 100만 명이 한 명씩만 하면 그 다음날 몇 명이요? 200만. 200만이 한 명씩만 하면 그 다음날 400만. 400만이 한 명씩만 해봐. 그 다음날 800만. 800만이 한 명씩만 해봐. 그 다음날 1600만. 1600만 한 명씩 해봐. 그 다음날 3200만. 3200만이 한 명씩. 그 다음날 일주일이면 끝나네. 그지? 일주일이면 끝나잖아. 그런데 문제는 안 하면 안 되지.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 하루 종일 그까짓 거 한 명 못 하겠습니까? 하려고만 하면 진짜 안 해서 그렇지. 맞아요? 틀려요? 왜? 근데 한 목사님, 나는 누구 해야 돼? 그러면 그것도 기도해 보란 말이오. 하나님, 난 누구한테 할까? 그러면 딱 떠오른다니까, 그 사람 얼굴이. 그러면 그 사람 전화해 봐. 그리고 기도해 봐. 그러면 마태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가 들어가니까 열두 제자로 들어오잖아. 세상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 하는 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 목사님들이 수십만 명 있잖아. 근데 그 당시에 열두 제자를 한다는 것은요, 솔직하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런지 그 제자들을 보니까 좀 괜찮은 사람은 누가 하나가 괜찮고 나머지는 예수님 열두 제자, 솔직히 베드로가 제일 수제자지만 뭐 했대야? 어부. 그러니 학력이 뭐요? 없어. 아무리 따져도 내가 하도 높여줘봐야 수산전문대학 어부과. 참 이렇게 참 낮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주님은 붙들어다가 저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뭐 좀 부족할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역사도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성경에 나온 사람들 보면 다 어마어마한 줄 알아. 그래, 어마어마해. 그런데 자세하게 따져보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할 것도 없어. 우리도 어마어마야. 내가 교만하자는 게 아니오. 나는요, 우리 교인들에게 꼭 다섯 가지를 실천하거든. 매일 말씀 보자. 한 장도 좋고 세 장도 좋고 다섯. 매일. 세상에, 제가 여기 좀 일찍 와가지고요, 숙소에서 내려오기 전에 또 성경 벌써 몇 장을, 저는 그냥 빨리빨리 안 읽어요. 그냥 거의 써가듯이 그렇게 쫙 읽어요. 성경 벌써 또 읽었고요. 그 다음에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집회에도 큰 역사 이런 기도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만나면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냥 많든 적든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저기서 여기 오는 동안에도 어쨌든 뛰어왔어요. 매일 뭐 하려고? 운동하려고. 그래서 저는요, 그냥 웬만하면 뛰어다녀. 막 그냥 자,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전도하고, 매일 감사하고, 매일 운동하고. 욥도 그렇게 살았을까? 솔로몬 왕도 그렇게 살았을까? 야, 이거 별거 아닌데 이렇게 사는 사람 성경에 들여다보니까 흔치 않겠다. 그렇다면 별것 아닌 거지만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수준 있는지 아시겠지? 여러분, 너무 여러분을 폄하하지 마세요. 이거 우리가 보통이 아니더만 그래요,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거 우리가 보통이 아니다, 이거. 얼치, 시작. 여러분, 인물로 따져봐도요, 뭐, 그 당시 사람들이 솔직히 뭐, 노아 마누라가 뭐,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솔직히. 머리 한번 깎아본 적이 없고, 뭐, 화장 한 번, 뭐, 화장품이 뭐 있었어, 그때? 옷도 뭐, 옷이 뭐예요, 옷이? 이런 옷이 어디 있었어, 이런 양복이? 아니, 다 그만두고, 100년 전 우리나라 아이고, 이승만 대통령이 감방에 있을 때 뭔 옷 입었어?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100년 전 우리나라 이 나라를 찍은 걸, 영상을 보니까 아이고 후져도 아이고. 맞아요, 틀려요? 지금 우리가 이게 우습게 알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거 진짜. 아멘. 그렇게 수준 있게 살자, 그 말이요.
너무 우리를 폄하하지 말고. 뭔 말 이해가 됐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자 그럼 이제 예수님 마지막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예수님은 겟세마네로 갔고 우리는 지금 어디로 왔어? 홍천 비발디로 왔어. 아니 근데 나는 우리 이걸 하는 거 보면 좀 예수님하고 패턴이 많이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그죠. 자 겟세마네 제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때 너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합니다. 기도합니다. 39절로 넘어갑니다. 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어디다 대시고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을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자, 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또 하나 가르쳐드립니다. 기도가 뭐냐. 우리는 기도하면은 뭐 주세요 뭐 주세요에서 응답받는 것도 기도인데 진짜 중요한 기도는 내 뜻에서 하나님 뜻으로 옮겨가는 게 진짜 기도다. 수준 있는 말입니다. 죄송한데요 진짜 훌륭하고 성공적인 목사님들도 그 기도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기도하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기도가 결국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 아니 이 하나님 뜻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라 그 말이에요. 그거를 누가 수용하겠습니까? 네? 그걸 누가 수용하겠어요? 전 목사님하고 통화할 때 가끔 그래. 내가 얼마나 더 살겠어? 맨날 그래. 그 말만 하면 벌금 받아낼 테니까. 응.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이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이 솔직히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면요 죄송한데 내가 죽어야 받아들일 일도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일. 물론 이제 사람 따라 다 다르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대부분이 순교하잖아요. 요한 한 사람만 오랫동안 사시고 대부분은 다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를 한다는 말은 뭘 각오하고.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조금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하고 수고를 해서 그러지 누가 순교했어? 근데 나는 우리는 이제 정상적으로 하니까 그런데 나는 이거 비교해 봤을 때 이슬람은요 그게 순교입니까? 이런 씨. 그게 자폭이지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자폭하는 사람은 많냐고. 왜 이렇게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강력하게 하는데 왜 의로운 짓을 의로운 일을 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나약하냐고 진짜. 뭐 말인지 이해가 돼요? 아 진짜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로운 줄 알았어요. 나도 인정해요. 그런데 어느 날 솔로몬을 보니까 그 지혜로움 속에 너무 잘못된 게 많아. 그래서 내가 솔로몬을 만나면 이제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아졌어. 왜 이렇게 지혜로운 솔로몬한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을까 봤더니 내가 솔로몬보다 한참 형이더라고. 솔로몬은 60살에 죽어요. 아빠 다윗은 70살에 죽고 나는 지금 60대 후반이요. 그러니까 내가 한참 형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지혜가 좋은데 자꾸 이방 여자를 데려오면서 뭔 생각을 못했냐면 그 사람들을 성령의 나타남 집회를 보던 거야. 그 여자들 데려다가 전부 그냥 이렇게 비발디로 모아놓고 막 뭘 했어야 되는데 성령으로 변화시켜야 나라가 제대로 가는데
그건 상상도 못한 거야 솔로몬도. 그랬더니 이 작것들이 다 진의 신을 다 갖고 가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우상으로 쩌들어 버렸어. 자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내다보건데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요 이제 우리나라 단일 민족 아닌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요 엄청 많아요. 맞아요 들려요. 아, 내가 서울에서 지하철 타고 이렇게 다녀보면요 막 이상한 나라 막 저 어디 나라 말이요 모를 정도로 그런 언어를 쓰는 분도 있더라고. 뭐.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그냥 순수하게 와서 벌으려고만 우리나라에서 살려고만 왔겠냐고 자기네 나라 종교를 가지고 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요. 그 중에 가장 경계 대상 1호가 이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한국 교회하고 이슬람 신도하고 우리 크리스찬하고 맞짱 뛰놓으면 과연 어디가 이길까? 제가 볼 때 그 이슬람을 이길 만한 사람은 제가 볼 때 솔직히 우리 태극기 부대나 이기지. 아니 내가 엄마를 당신 한번 내 진짜 아유 막 아유 나는 진짜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막 내가 말을 막 그 교회 이름이 여기까지 떠올르네. 당신 내 교인이 이슬람 사람을 믿음으로 이기겠냐 말이야. 자 한번 각자가 얘기해 봅시다. 우리 교인이 이슬람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 시작. 만약에 이걸 못 이기고 우리가 졌다면 나중에 우리나라도 뭔 나라 되겠어요? 이미 유럽이 그렇게 다 넘어가서 망해버리는 거야. 이미 유럽 교회가 다 그래서 망했다니까. 그냥 다른 나라 사람이 온 것과 이슬람 사람이 온 거는 다릅니다. 아, 그 사람들은요. 아, 여러분 솔직히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 막 자기 몸에다가 막 폭탄을 막 안고 가서 팡팡 터쳐서 막 그렇게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죽이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 사람들만 하는 거죠. 이게 아, 이야. 아니 근데 이거를 내 좀 이걸 우리나라에 가져올게요. 나는 그냥 내 객관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원래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요. 선거법 위반은요 6개월 안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일반 법이요. 그런데 지금 임기가 다 끝나가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도 왜 가만히 있냐고. 만약에 이걸 저쪽에서 그랬다고 해보세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이 진짜 패턴상으로 왜 잘못된 사람들은 그렇게 강력한데 왜 옳은 사람들은 이렇게 나약하냐 그 말이요. 어? 김건희 여사 뭐 그거 아니 그 전 때 다 조사해가지고 있었으면 그때 뭐 감옥에 넣든지 했었는데 해야지. 뭐 가방 하나 받은 거 가지고 막 특검법을 만들자. 자 결국 부결됐어요. 그러면 와 그 옷을 그 왜 그걸 아무도 얘기 안 하냐고 진짜. 이 비교를 해봐도 이게 진짜 아니요 여러분 이거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진짜. 1980년대 아르헨티나는요 경제 10위 안에 거의 5위권 정도 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요 거들나가지고요 지금 우리나라 보고 인수하라고 그래요. 아르헨티나를 원래 중국에서 욕심냈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중국은 아니다 그래서 한국 몰라 진짜인지는 하여튼 그런 말이 유튜브로 지금 계속 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나라를 전 세계 한 20개 정도 넓혀놔야 된다고. 네. 그런데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첫째 독재 정권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 무상으로 나눠주면서 나라 거덜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솔직하게 공짜로 막 나눠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에? 좋지. 안 좋아?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 나눠줄 거냐 그 말이요. 버는 것도 없이.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일하기 싫으면. 근데 왜 일도 안 하고 먹으려고 그러냐고. 오, 그러면 나라 망하지. 야 진짜 빚만 타고 막 그렇게 하더니 자기는 빚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늘려놓고. 정신 차려야 되겠어 안 차려야 되겠어? 아니 내 말이 틀리면 얘기해봐. 내 말이 틀리면 얘기해보라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삼성이 뭐 부르주아 계급이요? 봐요. 어느 부분은 일리가 있는지 모르지만 삼성이 없이 여러분 직원들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래요 진짜? 맞아요 틀려요? 삼성이 있으니까 그 수많은 직원들이 나 벌어서 잘 살고 그 사람들이 돈을 막 쓰니까 가게도 되지. 삼성이 무너지면 그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살고 그 사람들이 돈 못 벌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고 휴대폰은 어떻게 쓸 거냐 그 말이지. 왜 이렇게 한 가지만 생각하고 복합적인 사고를 그렇게 못 하세요? 왜 이렇게 국민들이 어리석어가지고 진짜. 맞아요 틀려요? 이게 언제부턴가 나라가 지금 객관성을 잃어가고 있다 나라가 지금. 어? 나라가 객관성 나는 믿고 싶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우리나라도 아르헨티나처럼 가는 것 아니냐 지금 그런 말이 지금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되겠어 안 차려야 되겠어? 절대로 독재 정권은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아니 진짜 남한하고 북한을 비교해봐도 모르겠어요? 에? 남한하고 북한하고 비교해봐도 모르겠냐고. 에?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북한의 지도자하고 몸매도 비교해봐봐 벌써. 에휴 진짜. 에휴 진짜. 마태복음 7장 21절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게 아니고 다만 하늘이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다 불법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불법이다. 시작. 그래서 주님은 우리한테 주기도문 가르쳐 줄 때 미리 말씀해 놓으셨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서도 땅에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뭘 받으며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전능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다 구원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런데 다 받아? 안 받아? 이거 죄송한데요. 죄송한데 제가 저런 게 하나님하고 둘이 기도할 때가 있고 그때는 막 별별 얘기를 다 해요. 왜 밖으로 나가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냥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 얘기니까 그냥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 뭐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뭐 아니면 하나님이 내 말 들으면 되는 것이고 뭐 둘이 얘기하는데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하고 맞짱 떴잖아. 뼈가 부러졌지만 그죠? 나도 그렇게 한번 막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내 뼈까지 부르지를 않을 거 아니오. 왜 나 부르뜨려 놓으면 하나님이 뭔 유익이 있겠어? 맞아요 틀려요? 에이, 그래서 저도요 속으로요 내가 약간 더 배짱도 부려가면서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전능한 양반이 왜 이렇게 다 구원을 못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입니다. 이거는 전능함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왜 그러냐면 탕자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나 나가 살래요, 주면 돼야 한대요. 안 되지. 너 주면 이놈아 다 까먹어 이 자식아, 실탐 소리지 말아. 안 줘. 이래 하잖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다 까먹었죠. 그렇죠. 그 말은 우리가 타락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놔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요, 지금 여기서 은혜 받고요, 어? 나가가지고 살짝 가서 저기 가서 한 잔씩 하면 먹어줘 안 먹어줘? 뭐지 안 먹어줘? 안 먹으니까 그러지. 먹으면, 아니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이게 물이니까 그러지, 이게 소주라고 해봐. 그러면 안 된다 야. 그럽니까? 먹어지잖아. 맞아요 틀려요? 죄를 지켜 하나님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면 져져요 안 져져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잘 써야 된다.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잘 써야 된다. 시작.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셨으니까. 나는요 민족 복음화요 그냥 한순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내일 새벽에 내가 하나님이면은, 내 하나님이 아니라 못 오지. 어떻게 천사들 다 풀어가지고요 철퇴 있잖아, 왜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 그지? 그거를 그냥 전부 다 갖고 싹 풀어가지고, 그렇지, 막 4시 반에 머리통을 쾅 치는 거야. 으이, 너 빨리 새벽에 만나, 너 골통 깨버려, 다 나와버려. 김정은이도 어이, 갈게요 그냥. 어, 총무원 원장님도 으이, 갈게요 다 나와. 근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왜? 하나님 스타일이 아니야. 저는요 아주 간단해요. 그냥 기도하면요 이쁘게 만들어요. 안 하면요 막 혹을 계속 키워버려. 그냥 이렇게 기도 안 하면 혹이 자꾸 커져, 기도면 자꾸 적어져. 그러니까 몸만 보면 알아, 혹만 보면 알잖아,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그지 근데 왜 그렇게 안 오시냐고. 아이고 참. 아니면 얼굴을요 막 까맣게 만들어버려. 그냥 기도하면 하얗게 만들어버려. 얼굴 색감만 봐도 뭘 알아,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알잖아. 아, 그렇게 하지 왜 안 하시냐고. 내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기도가. 아 그렇구나.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이미 광야에서 부흥이 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한이 뭐 해라?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8절로 넘어가 보세요. 8절로 그러므로 회개 합당한 뭐를 맺고 열매를 맺어라. 그런데 저 부흥 위에 전혀 참여를 않고 은혜 못 받고 있다 지옥 간 사람이 누구냐? 부자와 나사로 부자예요. 그 증거가 딱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30절에 이야 도망도 못 가죠. 딱 걸렸어. 그냥 딱 걸렸어. 그냥 누가복음 16장 30절에 시작.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죽은 자가 가면 회개해도 산 자가 오면 회개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저 말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말합니다. 야
산자의 말을 안 믿으면 죽은 자가 얘기해도 안 믿어. 회개하면 되는 거를 그렇게 회개를 안 하고, 기도하면 되는 걸 그렇게 기도를 안 하고, 믿으면 되는 거를 그렇게 안 믿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데 그냥 놔둬버리니까 우리가 어쨌든 그래도 중간 역할을 해줘야 될까? 진짜 여러분은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야. 아멘. 예. 모르고 그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욕할지 몰라도, 아, 그래 진짜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란 말이야. 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 시작. 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마태복음 26장 40절에 가보면 차이가 이렇게 확 나요. 예. 제자들에게 오사, 그 뭐를 보시고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얼마 동안도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깨어 있어 뭐 하거라? 기도하거라. 제가 이제 제가 한 그 경험 가운데 지금도 다 살아 계세요. 오래전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 빌려줘갖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아 싫어 싫어 하고 이제 거절을 했어요. 아무리 빌려달라도 안 되니까 이제 한 사람을 이용을 한 거야. 집이가 좀 빌려주라고 얘기 좀 해줘. 그러면 아 그냥 니네 둘이 알아서 해. 그러면 될 거를 그냥 얘기를 한 거. 이 사람 말 듣고 좀 빌려줘. 그러니까 싫어. 아 빌려줘. 그러면 집이가 책임질 텨? 응. 그래 버렸네.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사람이 빌려줬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누구한테 받으러 와? 이제 나한테 받으러 온 거야. 나한테 받으러 왔는데 나는 내가 돈 받아 쓴 것도 아니잖아. 그래가지고는 막 곤란한데 집이 때문에 줬잖아. 집이가 책임진다고 했잖아. 막 하니까 이게 그냥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세상에 이 양반이요 집사 때인데 지금은 권사님 됐어요. 자살을 해버리려고 쥐약을 이제 봉투에 담고 이제 물을 떠가지고 이제 부엌에서 막 여러분 커피 마실 때 하고 쥐약 먹을 때 하고 느낌이 같아 틀려. 에?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상상이 될 거 아니야, 그지? 막 손이 벌벌벌 떨리는 그 순간입니다. 바로 권사님이 옆집에 사는데 너 그 집에 가거라. 너 집, 그 집에 가거라. 계속 감동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왜 내가 그 집을 가고 싶은지도 모르고 그냥 그 집에 가서 있어? 하고 방문을 열어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그냥 갔으면 이분은 죽었어요. 그런데 어디 간 거요? 하고 부엌을 딱 찾았어요. 그랬더니 부엌에서 이 잔을 들고 뭔 이게 약을, 약봉지를 들였는데 벌벌벌. 왜 이렇게 자세만 봐도 알잖아. 그지? 이게 벌벌벌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야. 바로 두 주 전쯤 됐나요? 우리 그 우리 교회 처녀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요 버스 타고 가는데요 이상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목사님 이분이 좀 이상한데요. 목사님을 아니까요. 목사님이 전화 좀 한번 해주세요. 이분이 자살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걸었어. 여보세요. 안 계세요? 예. 저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듣기로 자살하려고 간다며. 네. 지금 제가 자살하려고 동학사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잠깐! 당신 자살하면 지옥 가요. 지옥이 어디 있어요? 지옥이. 잠깐! 지옥이 없으면 지옥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왔겠어요? 에? 그러네! 천국이 없으면 천국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왔겠어요? 미국이 없으면 미국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왔겠어요? 왜? 그러네요! 에? 잘 들어! 지금 빨리 교회당에 가서 기도해보세요. 당신 그대로면 지옥 가. 빨리 가서 기도해봐. 그럼 하나님이 답을 줄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살하려고 버스 타고 가다가 되돌아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지금 새벽 예배도 나가요. 전화 한 통이 이렇게 중요할 수도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을 살아냈어요. 이분을 갖고 이제 일단 자살은 넘겼어. 그래가지고 이제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그 안에서 귀신이 툭 튀어나온 거야.
이 귀신이 하는 말이 내가 인연을 죽이려고 계속 돈을 빌려주라고 했대. 이렇게 그랬더니 빌려주더래. 그래가지고 계속 압박했더니 자살하려고 해서 거의 죽이려고는 순간에 전연이 오는 바람에 살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 고비를 넘기고 그놈의 귀신을 탁 쫓아내고 해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도망간 사람이 소문에 부산으로 갔대. 부산으로 갖고 이제 부산으로 이제 찾으러 간 거야. 근데 부산 어디로 갔고 이제 뭔 동을 듣고 그 동사무소에 가서 이제 이름을 대니까 그 동사무소 직원이 이렇게 넘기더니 없다고. 그런 사람이 그러니 어떻게야? 그러면 그거 한번 줘봐요 해가지고 넘기는데 이름이 또 한문으로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또 한문을 몰라. 그래서 그냥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고 기도하면서 넘기는데 갑자기 글씨가 확 그렇게 뭐 이렇게 저 조명이 비치듯이 확 눈에 들어오는 거야. 아저씨 이 사람 누구야? 왜 여기 있네. 들어가고 그 사람을 찾았어요.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 이제 들켰잖아 도망갔다가. 그러니까 이분이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내가 한 번에 갚을 수는 없지만 내가 조금씩 조금씩 갚겠다고 그래서 지금은 다 정리가 됐어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그 권사님 마음속에 너 그 집에 가거라 너 그 집에 가거라 그 한 감동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죽었을지도 모르고 너 목사님한테 통화 한번 하세요. 목사 그 자매의 그 연결이 없었다면 그 사람 동학사에서 지금 죽어서 시체로 발견됐을지 몰라. 이 귀신들이 이 악한 마귀 새끼들이 역사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은 것은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얘기를 해줄게요. 얘가 군대를 갔는데 아팠어요. 군대 병원을 가니까 진단이 백혈병으로 딱 나온 거야. 그러니까 바로 제대를 시켜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또 놀란 게 군대는 고칠 만한 병원 놔두고 못 고치는 거 그냥 제대시켜버리더만. 그런 제대를 무슨 제대라고 그래? 의가사 제대라고 그래. 갖고 이제 제대를 해가지고 그 아들을 살리려고 병원에 입원도 해보고 이런 기도원도 가보고 부흥이도 참석 안 낫는 거야 안 낫는 거야. 아, 이거 어떻게 해야 우리 아들을 살릴까? 우리 아들을 살릴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백혈병이니까 피가 안 생기더만. 피가 안 생기니까 얼굴이 하얘지더라고. 심지어는 입술도 하얘지더만. 그러면 어지럽대 이제 피가 모자라면 이렇게.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서 피를 막 몇 파인트 집어 넣는 거야. 병원 갔다 오면 얼굴이 금방 피가 나. 입술이 붉듯해져 이렇게. 여러분 옆 사람 입술 한번 쳐다봐봐 색깔을. 이 붉은 게 피어 바른 거요 이게. 그런데 이 엄마가 제가 아까 우리 아들 어떻게 살릴까 하다가 감동이 딱 오기를 그래. 이분이 뭘 했냐면 수산시장에 가서 그 생선을 박스로 두세 박스 사다가 자전거 뒤에다 싣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소매로 팔아서 이놈 다 팔면 그냥 일당은 벌으니까 그렇게 사시던 분이야. 근데 감동이 딱 오니까 아 내가 이거를 이 생선을 띄면 매일 목사님을 한 마리씩 드리자 하고 한 달 동안 대접을 하고 네가 안수를 받아서 살면 너하고 나하고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자. 집사람이 생선국을 끓였는데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집사람이 안색이 안 좋아. 그래서 여보 왜 그래 맛있구만 먹어 그랬더니 여보 이게 보통 생선이 아니에요. 뭔데? 다 잡수고 나면 얘기할게요. 먹고 났더니 그 얘기를 한 거야. 생선 한 달 먹고 아들 백혈병 고치라고. 제가요 그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지금도 안 잊어버려져. 하나님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한테는 감기나 가벼운 결핵이나 이런 환자를 붙여주시고 저런 애들은 조용기 목사님한테 붙여야지. 초판부터 저렇게 센 걸 나한테 붙이면 솔직하게 내가 개 고치는 건 그만두고 나도 그 병 걸리면 죽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야 내가.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벌써 5일을 얻어먹었어. 다음 날부터 생선이 맛이 하나도 없고 가시는 질기고 부담만 되고. 아 그리고 이제 가는데 다 가고 그 청년 혼자 앉아 있는 거야. 그치 교인들은 안 얻어먹어서 그냥 간 거야. 갖고 가다가 이제 내가 그 청년 이름이 정씨였는데 정선생 어때? 그랬더니 나를 딱 쳐다보는데 섬짓하더라고. 이 느낌이 딱 쳐다보면서 야 이 새끼야 기도하지 마 이 새끼야. 아니 세상에 목사님 보고 야 이 새끼 어느 새끼가 어디 있어?
깜짝 놀라니까 그 안에서 귀신이 툭 튀어나왔는데 얘를 다 죽여놨는데 니들이 기도해서 지금 못 데려가고 있다는 거야. 너 이놈의 새끼 잘 걸렸다. 예수의 명은 나가라 나가라 막 기도를 했는데 간다 간다 하면서도 안 가. 그러면서 나를 보고 너 학교 안 가냐? 그래. 저 그때 대학원 다닐 텐데 근데 얘 놓고 갔다 오면 죽을 것 같아 느낌이. 너 따라와. 이거 데리고 갔어 학교를. 데리고 가가지고 교수님한테 그 내용을 얘기를 한 거야.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이렇게 생겼는데 기도다 귀신 튀어나왔는데 쫓다가 시간이 못 쫓았으니까 수업 못 들어가도 봐주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래. 그래서 우리 반에서 좀 자칭 영계 거성이라는 애를 몇 명을 불렀어요. 목사님은 딱 두 가지가 있어. 할렐루야 이런 목사님 있어. 할렐루야 이런 목사님 있어. 물론 뭐 그게 뭔 차이냐마는 그래도 귀신 입장에서 야 이 더러운 귀신아 이게 더 무서울까? 야 귀신아 야 귀신아 이게 더 무서울까? 귀신 입장에서 오전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기도. 아 안 나가 안 나가 간다 간다 하면서 안 나가 갖고 다시 데리고 교회 와가지고 교인들 모아놓고 또 기도해서 결국 죽었으면 이 간증을 어떻게 했겠어요. 살아서 지금 그 청년이 목사님 됐어요. 되돌려봤어. 이 청년이 어떻게 살았을까. 첫째 본인이 기도했고 둘째 엄마가 기도했고 셋째 목사님 기도했고 넷째 우리 동료들이 기도했고 다섯 번째 우리 교인들이 기도했고 결정적으로 생선 한 달이 그 아들 살렸다. 나도 생선 안 얻어 먹었으면 그렇게 기도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 이게 성경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75세 사라가 10살 졌거든요. 65세 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말만 해놓고 안 줘. 24년이 지나서 99살 89살이 가도 안 줘. 그러더니 천사 셋이서 아브라함 집에 왔을 때 뭡니까? 송아지를 잡아서 우유, 뽀로, 치즈로 요즘 말로 한정식이야. 그 대접을 딱 받고 내년 요맘때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이.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야, 하나님은 공짜가 없구나. 그거를 성경으로 말하면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자, 요 얘기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 청년이 이제 수요일 날인데 텔레비전을 봤어요. 그때 오비 베어즈 대전하고 산미 슈퍼스타드 인천하고 시합을 합니다. 그걸 보다가 교회 갈 시간이 되니까 아 내가 어디 가야 되겠다. 교회 가려고 하는 순간 그 마음을 귀신이 알까 모를까? 당연히 알지. 저거를 어떻게 못 가게 하지? 하더니 이 귀신이 그 옆집으로 간 거야. 그리고 얘 친구 보고 너 저 집에 놀러 가라. 너 저 집에 놀러 가라. 그러니까 얘는 내가 왜 가는 줄도 모르고 그 집에 놀러를 간 거야. 그러니까 텔레비 보고 있으니까 해필 하나는 인천 응원하고 하나는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예배 못 가버렸어요. 이런 내용은 이게 아무나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야. 이게 영적 체험이 있어야지. 야, 교회당을 못 가게 하려고 이 악한 것들이 그렇게 역사를 하고 한 영혼을 지옥 끌고 가려고 이렇게 집요하게 역사하면 과연 우리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셨겠는가? 우리 하나님도 못지않게 더 철저하게 더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을까? 오늘 여러분이 그런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리라. 시작.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 되리라. 시작.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어보세요. 자, 지금 말씀을 가만히 회고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어떻게 얼마나 들어갔는지 한번 돌아다 보세요. 아, 예수님은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전도하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이놈의 귀신들 쫓아내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열두 제자 완성하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앞에 항상 주님은 어떤 일마다 기도를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나도 뭘 하든 기도. 지금 이 우리 광화문 이게요 제가 볼 때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지금 사치기 사빠빠자고 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 나라 진짜 하나님 살리시려고 우리를 광화문에 모아서 이 역사를 이뤄내고 있구나. 우리 한 3분 동안만 주님 힘차게 부르고 여러분의 기도가 어디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 주열로 캄비암 나라바 하라바 흘라바 나라바 하라바 흘리가바 나라바 하라바 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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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바 하라바 주여 주여 우리의 기도가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가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로스케디 합대한다 하라바 하라바 헬레가바 나라바 하라바 헬레가바 나라바 하라바 헬레가바 나라바 하라바 헬레가바 나라바 하라바 라바 나라바 하라바 헬레가바 나라바 하라바 라바 나라바 하라바 헬레가바 나라바 하라바 라바 나라바 헬레가바 나라바 하라바 라바 나라바 하라바 헬레가바 나라바 하라바 라바 나라바 하라바 헬레가바 나라바 하라바 라바 나라바 헬레가바 나라바 하라바 라바 나라바 하라바 헬레가바 나라바 하라바 라바 나라바 하라바 라바 나라바 헬레가바 나라바 하라바 라바 나라바 하라바 헬레가바 나라바 하라바 헬레가바 나라바 하라바 라바 나라바 헬레가바 나라바 하라바 라바 나라바 헬레가바 나라바 하라바 라바 나라바 우리 찬송 한 장 부르면서 꼭 필요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만 적으시고 감동이 되는 대로 감사하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라고. 그게 뭔 기도인지는 모르지 저는. 여러분 알 거 아니요? 여러분이 지금 삶에 처한 형편에 하나님 내가 무슨 기도를 해? 자 목사님 찬송 부르시면서 기도 제목 하나 적으세요. 내게 참 열목 주 앞에 두 손을 들자 깨어나서 너야 어둠을 갈망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자 성령만이 비전의 운명을 바꾸고 열망을 삼아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여러분은 여러분은요 보통이 아닙니다. 아세요? 네, 여러분은요 대단해요. 네. 하나님도 여러분 대단하게 보실 것 같고 내가 볼 때 마귀 새끼도 여러분 놀래 자빠질 것 같아요. 그놈 겁 잔뜩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작을 내버리면 돼 그냥. 아멘. 예, 그러니까 본인이 느껴서 제가 내일 또 올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내일 또 와서 할 거니까 아주 이것들 그냥 양이 여기 왔으니까 어디 갈 데도 없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시간 목사님들 말씀에 은혜 받고요. 오늘 저녁에 그냥 너는 나한테 죽었다. 아주 그냥 아작을 내버려 가지고 그냥. 내가 나가라고 안 해도 나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버립시다. 아주. 자, 하나님 말씀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예물 기도의 제목과 함께 정성껏 담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꼭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거룩한 일에 기도도 필요하고 좀 재정적 후원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야 할 일이 엄청 많거든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꼭 순종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대사를 행하셨다.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솔직히 노아가 방주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런 기록이 없어서 그러지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돈은 아니지만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때 그 믿음이 어떻겠습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깰 때 그건 견적이 나왔죠.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해서 그분들이 잘못됐습니까? 얼마나 간증이 아름답습니까? 오늘 누군가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간증을 만들어내시기를 바라요. 다 같이 주님 힘차게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